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만화로만 아, 제가 접하다가 식물을 또 이게 영광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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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저도 여기 처음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아, 예. 어려운 걸음 해주셨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사 만화가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의 시사 만화의 획을 긋는 인물이다. 이런 게 정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어느 글을 시사 만화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겁니까? 1988년도에 88년, 네. 예,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 네. 그때. 정말 그 세계 언론사상 거의 뭐 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국민들이 돌 반지도 팔고 이래 가지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 언론이 거의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단짜리 기사를 보고 짐작하고 이런 형편이었어요. 네네네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좀 알자. 국민들이 자꾸 호응해가지고 네. 쌈짓돈을 내가지고 그걸 신문사를 만든 거죠. 네, 네. 그래서 1988년도에 참 첫 발을 디뎠는데 네. 그때 시사 만화를 모집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내 후배들이 아이 선배가 만화 잘 그리잖아. 응모해보라고 예. 구원해가지고 한번 네. 해보자 했더니 네. 네.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시사 만화. 이게 그게 그래. 이제 풍자 만화를 그렇죠. 시사 사회 그 장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그것은 옛날부터 아 있긴 있었나요? 그럼요. 오. 시사 만화라는 게 고바오 영감, 아, 뭐 뚜껑이 예, 동아일보에 그런,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사 풍자 만화죠. 그때 네. 생활 카툰이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면서도 한 칸짜리로 해서 또 사회 풍자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약간 특색이 있다면 네. 말풍선을 그 만화에 있는 말풍선을 제가 자유롭게 썼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말풍선을 쓰면 네.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만화 가게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만화 가게였어요. 만화를 만화로 사셨네요. 예, 예. 그래서 만화를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 사랑했죠. 만화는 정말 재밌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말풍선이라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말풍선도 마음대로 쓰고 칸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호응을 받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고민하려면 그 매일 생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예, 근데 그거 얼굴. 근데 사람은 네. 제가 약간 게으른 편인데 해야 되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이야기를 함축해서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세요? 보통 그 아이디어는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재밌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그걸 나 자신한테 주문하는 거죠. 해야 된다. 그것도 그 신문 마감 시간에 맞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말리 피가 말리지 그건 피가 말리고 근데 그건 저만의 일이 아니고 기사 쓰는 많은 기자들이나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또 시간에 쫓겨서 절박한 상황이 돼야 또 아이디어가 또 맞습니다. 나오기도 예. 합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맞아요. 맞아요. 예. 방송도 똑같아요. 예, 예. 예. 그럴 겁니다. 예. 같은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네. 그 팁이 있다면 네. 자기 자신한테 이 재미있고 이 사건의 핵심을 전국을 찌르는 것을 그려야 해.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 그렇게 자기가 주문하고 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나오는데 그것을 나온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이 정말 흡족하냐 판단해서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버리면 또 새로운 거. 아니 그 결정과 판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보면 근데 네. 왠지 미적지근해. 네. 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노 해버리면 또 이 속에 있는 우리 일꾼들이 다른 걸 또 회의를 해가지고 막 올려요. 와 경륜과 누구나 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 경기일보에서 지금 경기신문인 경기일보가 아니고 경기신문. 아, 경기신문에서 지금 예, 경기신문 계속 연재하고 계신 거죠. 하는데 요즘은 내가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작품을 보면서 네,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화백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순서대로. 아, 요거 뭐 많이 본 사람이네. 예. 이걸 보니까 참 내가, 네. 내가 그래놓고도, 네. 그, 공정과 상식, 법치로 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예. 그, 저, 대선 때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최은순 장모가, 야, 이거 도대체 뭐 어떨 수도 있고, 주가 조작도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공정상식은. 2021년 6월 30일 날 작품이에요. 네네네. 근데 괜찮아, 영부인이 되면.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됐지. 그죠? 그게 그, 뭐, 그렇죠. 저 이재명 쪽이나 이런 쪽에는 또 조국 같은 데는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파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들 것은 전부 덮고. 그런 게 영부인이 되면 다 된대. 근데 그게 현실화 되니까 내가 그랬지만 좀 착잡합니다. 요즘에 촛불 집회도 예.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촛불 집회에 가보면 참 그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예. 밖에서 보면 예. 그게 숫자로 보여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 숫자가 이렇게 왔구나. 이런 식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지는 못하죠. 몇십만이 왔냐, 뭐, 이렇게. 그런데 가서 직접 보면, 거기 할머니도 있고, 휠체어 탄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들이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한 개인의 주체로 참여하는 그럼요. 아,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해서 집에 있으려니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해서 네. 몸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참 사람의 그 가장 이 시대의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네.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귀하고 밖에서 보면 군중인데 네. 바글바글한 군중인데 거기 가서 보면 그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존경스럽다. 네. 그리고 영하 뭐 16도 이런 데서도 깨끗하게 보면 아유 난 정말 힘들어.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그러셨구나. 예, 그 갔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제가 방송하는 앵커다,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역사 현장에 있다. 그렇죠. 이런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예.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분들도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를 다들 뭐 네. 저 계산도 하고 하지만 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 맞아요. 이 자체로 이미 승리다. 그 추운데 그 바닥에 앉아 계신 거. 아, 그 정말 우리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또 거기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그 사람들은 그냥 봉사 신청해서 예. 가가지고. 뭐 다 나눠주고. 뭐 다 나눠주고 빗겟 네. 들고 있고 네. 뭐 차도 그거 해주고. 네. 어떤 그 커피를 파시는 분들도 있고. 맡아줘. 다 예. 착착착착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 시문화 최고이고 또 구글에도 쳐도 촛불혁명이란 네. 그 새로운 그 예. 우리 인류 그 정치 혁명사에서 네. 그 하나의 핵을 끊는 한국산, 우리 원산지죠. 그런 걸 만들어낸 것들이라 참 가면 놀랍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이 못된 정, 대통령 만나왔고 말이 못된 형 부인하고. 아이고, 참 고생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대중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그럼요, 그럼요. 과정이다. 새로운 또 문화를 네. 만들죠. 다시는 이러한 정권이 탄생하지 않나. 그럼요, 그럼요. 속으로 다들 그렇게 네. 예, 다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두 번째 작품 볼까요? 두 번째 작품 네네네. 보이시죠? 예, 아, 이건 뭐죠? 이거는 네. 뭐냐 하면 네. 이 김건희가 논문 표제라고 하기. 아, 저기 김건희 있구나, 랄랄라 예, 예. 뭐. 예. 학위 이런 거 그 속이고 근데 그 이력 학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저번 문에 취직하기 네.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논문을 쓰고 그걸 시험을 보고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어렵게 조금 바둥바둥하면서 겨우 하나 되는데 네. 이 여자분은 랄랄라 하면서 그냥 다 그냥 해먹어버리니 회백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게
이 논문 하나 쓰려면 사실상 그 피를 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정제된 언어 자료 검토하고 가설도 보고 선행 연구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뚝딱뚝딱 해놓고서 말이야. 있는 거 다 그냥 뺏겨서 쫙 해버리니 참 모든 일을 쓱싹쓱싹 캐치우는 그거 대단한 참. 네. 자, 세 번째 작품 우리 저 허영님의 세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여우에는 조국 딸 여기가 네. 지금 그 펜과 칼이에요. 네. 펜은 언론을 말하고 칼은 검찰을 권력을 말하는 거죠. 펜하고 칼이 같이 꽂혀 있구나. 꽂혀 있거든. 이 조국 딸은 펜과 칼이 꽂혀서 피를 흘리고 네.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해. 아, 이 피가 나오네요. 피가 나오죠. 근데 한동훈 딸은 다 보호해줘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을 지금 그 언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네. 지금 서울의 소리도 그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네. 또 새롭게 생각하고 다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이 언론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네. 검찰이 죽이면 저것도 같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검언 유착을 이제 표현하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지만 네. 지금 그거를 그 분노와 그런 걸 네. 말해줄 네. 언론이 없는 네. 거죠. 자기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의 소리라든가 네. 강진구 기자의 네. 네. 더 탐사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우리 진보 매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절감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작품이 연관된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인데 눈을 떴다. 온갖 저쪽 비리들은 다 신봉사처럼 눈을 감았어. 네. 그런데 와 눈을 떴는데 그게 뭡니까? 네. 김혜경 씨, 이재명 씨 부인 쇠고기 11만 원. 와 세상에 이게 집중 공격하는 거 집중.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네. 지금 언론이 죽으면 세상이 깜깜해 죽는 거거든요. 네. 다섯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관성이 오우 탱크가 그냥 예 이거 MBC가 전에 네. 바이든 날리면 네. 이 새끼들 하는 그거를 네. 보도했다고 예. 예. 국격을 뭐 실추했다고 자기가 해놓고 네. 그거를 공격을 하는데 헌법 수호를 네.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무력으로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네. 도대체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헌법이고 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네. 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게 헌법 수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게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보도를 했음에도 헌법 수호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협박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요거 언제 그리신 거죠? 요거는요. 그게 그때 MBC 사태 났을 때 이제 그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안 된 거네요. 예, 예. 다음 작품 보도록 해요. 여섯 번째 작품. 네. 요건 뭐죠? 고장 났나? 예, 이거는 강진구 기자가 나오네. 강진구 기자 그 한동훈 벨 눌러 가지고 취재하러 온 사람을 주거 침입이고 스토킹이고 이래서 고발을 해. 네. 이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그러한 그 저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도 법적인 그 피해를 받지 않게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죠. 예, 예. 자기의 사사로운 네. 그 또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복을 하는 그게 법무부 네. 장관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 전혀 정반대 자격이 없죠. 근데 저희 뭐냐면은 네. 강진구 기자 최영민 예. 이 건을 검찰이 구속시키라 했잖아요. 네네. 그 법원이 법원을 그때 자판기라고 불렀어요. 자판기. 얼마나 검찰이 구속하면은 구속, 압수수색하면 오케이. 법원 영장 다 발부해 주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가수인. 그래서 이제 법원 자판기란 말 쓰신 거군. 법원 자판기야. 자판기인데 한동훈이가 구속하라고 탁 눌렀어. 네.
근데 기각이 나왔어. 자판기가 고장이나 버렸네. 자판기가 이게 고장났나.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겠네,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 법원이 이번에는 이 어쩔 네. 수 없겠죠. 이것까지 네.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법원이 이걸 하는 거 보면 네. 일말에 참 희망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예. 자, 다음 작품은 아주 최근 것 같아요. 이거. 네, 무인기. 이게 요 다 최근인데. 응? 무인기라는 것도 사실은 저게 북한에서 네. 완전히 확실히, 확실하게 그 포착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미확인 비행 물체야. 근데 어떻든 북한에서 또 왔다 치더라. 네. 치고. 네. 이게 무인기가 출몰을 했는데 네. 저건 아무런 조치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네. 전부 강진구 기자 아. 협박하러 전 병력이 다. 아, 그래서 못 찾은 이유가. 그렇죠. 언론 탄압하느라 보니까 못 찾은 거구나. 그렇죠. 그걸 이제 표현하신 거군요. 네.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강진구 기자를 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작품 보시죠. 예. 네. 이거 뭐죠? 요것도 최근 건데. 아, 네네네네. 예, 전쟁 위험물을 지금 군인들이 제거 작업을 합니다. 지뢰 같은 거 이런 걸 파내는데 네. 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왔어. 누구 이거 누구죠? 이 사람 윤석열인가요? 예,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찾았어요 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이죠. 네. 대통령이 지금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 네. 확 죽여놓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예. 저런 거는 일부 정치 세력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뭐 한판 붙어라. 뭐 네. 이런 이야기 해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전쟁 위험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게 감지가 되면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 경제 전체가 확 내려앉는 엄청난 일에 국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네. 남북 간에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별별 물밑 외교를 하고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한판 붙겠다 겁주는 게 검찰에 그냥 맨날 하는 게 겁주는 건지 모르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가장 전쟁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제거 작업 중이라고 네. 이렇게 풍자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 작품은 우리 이것도 아, 용산 집무실인데 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용산 집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적은 내가 왜 적을 그렸냐 하면 네. 지금 멀쩡하게 우리나라 그 저 청와대는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그 산도 참 방위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아름답고 네. 그 세계 정상들이 와도 참 감탄을 하고 글쎄요. 자랑스러운 곳이고 모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저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구축돼 있는 곳을 버리고 용산이라는 데 있는데 국민 품으로 간다면서 여기 와가지고 민폐가 지금 엄청난데 네. 저기를 용산 집무실을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경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초미의 그 신경을 곤두세워야 네. 되죠. 그렇다 보면 모든 경찰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여기 대통령 안전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경찰 병력이 경찰 그 인력이 많이 투여돼 있고 네. 또 뭐 마약 뭐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네. 여기에 다 투여돼 있기 때문에 제일 최고 책임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은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모든 그 경찰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이태원 참사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쓴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반영한 건데 결국은 용산 집무실에 사람들이 깔려 죽었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제가 예, 그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이제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예. 아, 나는 분노한다. 그, 이게 지금 우리 지한이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분노해서 예, 예. 나는 고로 분노한다, 존재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런데 예. 그 시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저 두 양반이 예. 나는 외면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내가 풍자를 했는데 예. 이 지금 그 우리 유가족들은 유가족들의 네. 마음을 우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잃었다면 그 부모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애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살 수는 없지만 당장 살려낼 수는 없지만은 그 애통한 마음에 공감은 표시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그게 공감해 주는 걸 네. 원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자기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최고 책임자라면 네. 울지는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잡고 얼마나 애통하시냐고 네. 말이라도 네. 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참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손을 잡고 도닥이면서 네. 네. 얘기를 나누고 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예. 다 하겠다. 예. 그런 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면은 반부는 풀립니다.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가족을 안아줘요. 안아줘야죠. 안아주고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또 따뜻하게 공감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외면한다, 그로 존재한다. 네. 이쪽 유가족분들은 나는 분노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 막 하더라도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만 국민 여러분 이태원에 지금 많은 젊은들이 죽었습니다. 올해는 이 조금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예. 조금 우리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가 그렇죠. 돼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이 아픈 피해 약한 국민들이 대통령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건 싹 외면하고 랄랄라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작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요거 뭐죠? 요건 뭐냐면 조금 지나간 건데. 네네네네. 자, 이 원래 사건이 일어나면 네. 언론도 우리가 자꾸 이태원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국민들이 놀러 갈 수 있죠. 당연하죠. 또 유람선을 타 예를 들어 유람선을 네. 탄 배가 어디 놀러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네. 사고 나서 전복돼 사람이 다 죽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놀러 왜 갔냐 이렇게 네. 하겠습니까? 놀이터에 뺑뺑 도는 거 그 사고가 났다. 왜 놀이터에 그 탔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언론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칼기가 이렇게 폭발했다, 유람선이. 그러면 그 사상자들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돼 있는데 이 정권은 지금 그 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네.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조문하는 곳이 추모식장에 가면은 어떻게 핸드폰 얼굴로 어차피 해서 많이 떼우고 또 없는 것도 꽃으로 돼 있고 이렇게 억지로 모아놓은 거죠. 네. 이렇게 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꽃만 해서 네. 유족들이 이게 무슨 추모냐. 그래서 얼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추모 조문하라고 한 그런 비통한
그때 있고 시점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그 다음 작품은 보호받는 12구 유족들이네요. 예. 네. 예. 다음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를 네. 제가 그렸어요. 네. 아유. 격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서로 네.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만나지 말하고 말을 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서로의 정보를 다 줘야 되잖아요. 못 만나게 했었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구청이나 어떤 데서 네. 회관이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네.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시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동병상이나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많이 치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국민들도 가서 위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하나하나 만나서 만나면 무슨 그 자기들이 불리할까 봐 공격당할까 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만나게 저렇게 격리하고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 반대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자, 그럼 13번째 작품 보도록 저희가 준비한 거. 자구난이 후진국. 이거는 결정적인 얘기네요. 우리가 자구난이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국은 네. 국격이 품위가 높아졌거든. 네. 그 보이지 않는 예. 가치가. 근데 이태원 이런 걸로 네.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된 기분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화백님 그 윤석열차 그 캡 네.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웹툰 이야기를 하면요. 네. 우리나라는 옛날 세계 최고의 만화 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종이 만화 시절에. 네네. 전 세계 만화 출판량의 70%를 일본이 네. 만들어내고 네. 소화하고 있고, 네. 나머지 30%를 미국 뭐, 또 프랑스, 이태리, 한국 뭐 이런 데서 네네. 우리나라도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오면서 네. 온라인 웹툰이라는 걸 창안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만화의 종주국은 초강대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네. 종이 만화는 일본이지만 지금 미래는 온라인 만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전 세계 종이로 인쇄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보고 통역 바로 하면 다 네. 이게 미래의 만화인데 그걸 우리가 창안했고 선점했고 이 우리나라가 창안한 문화는 촛불혁명과 네. 웹툰이에요. 아, 그래서 이 웹툰이 어마어마한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웹툰을 엄청나게 봅니다. 네. 우리보다 한 10배 빨리 봐요.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봅니다. 그럼 얘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굉장히 섬세하고 고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걔들이 벌써 20년, 그때 10살, 20살짜리가 지금 30, 40살.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네네네네네 치는 것도 네. 그런 인력들이 많이 결합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 풍자 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번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랬는데 윤석열 참 예. 그 제대로 그 본질을 완전히 본질을 그대로 그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에서는 그걸 심사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뽑은 거죠. 너무 창의적이다. 그거를 탄압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의 정치 의식이나 그 풍자의 그 능력의 수준이 네. 굉장히 높다는 데서 정말 뿌듯합니다. 아버님은 아주 뭐 예, 후학도 하셨고 예, 아주 뿌듯합니다. 예. 놀라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 웹툰 문화계라든가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검열들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웠죠. 그래서 싸우고 그 만화가 협회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싸우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또 항의 발언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에다가 뭐 돈을 끊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꿋꿋하게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님, 박재동의 시사 만화는 이것이다. 한 말씀 좀. 어려운 제목인가요? 박재동의 시사 만화는 바로 이거다. 네. 일단 한번 보시라. 일단 한번 보시라.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보고 나서 평가해라. 아, 소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소화에. 그리고 참 우리가 꾸는 이상한 해괴한 꿈 같은 현실, 네. 그 긴 악몽 같은 이런 현실 속에 네.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병님은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올해도 고맙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힘찬 활동 네, 그리고 네. 또 촛불 집회도 나오신 것 같으니까 네. 저희는 또 나가면 또 화병님 뵐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도에 힘찬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촛불 네. 집회에 나와서 저를 혹시 만나면 네. 캐리케처를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 반드시 나가야겠네. 1월 14일 날 전국 집회 예, 예. 그거 보니까 지난번 집중집회 때는 그 만화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네, 쭉 나와가지고 텐트에 네, 지금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전국 집회 때는 특별히 많은 작가들이 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글쎄 말이에요. 오면은 캐릭터를 다 그려요. 화빙님도 그러시겠군요. 아, 예, 중요한 정보를 오늘 예,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 1월 14일 날 전국 집중 집회에 나가시면 우리 작가님들 예. 만화가 작가님들과 우리 아주 멋진 작가들 많습니다. 만나실 수 있고 거기서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제가 중요한 정보를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인기였는데요. 무인기 사태.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자, 안보 얘기하고 뭐 전쟁 확산화가 뭐 전쟁 뭐 계속 뭐 얘기하는데 자기 집 앞마당이 뚫린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확전이나 전쟁 얘기는 다 허당이었던 거고 과장된 거였고 저는 내용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자기 자신의 갖춘 것도 없이 그냥 북한만 자극한 이 망언이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무인기로 용산이 뚫린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걱정되는 것이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헛말만 하고 말이에요. 과대한 얘기만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50분입니다. 그날 김종대 K1 그리고 우리 김명상 기자의 뉴스 맛집 본래 박예슬의 민심톡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드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